평소에 제가 연단에 서면 5분 내외로 마무리하는데 오늘 두 사회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 두 악법이 27일경에 아마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가지고 여기 계신 공화당은 여러분에게 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호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까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22일 서울역 집회 연단에서 제가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제가 그때 얘기한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은 다 노동당으로 기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1년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지금 또 언론에서 다르고 유튜브에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얘기는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 말고 여기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잠시 정말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이 비례형 연동대표제가 통과되면 제일 기뻐할 정당이 누구냐? 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고 또 무슨 그 바른미래당이니 또 민평당이 이런 당이 아니고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례형 연동제는 대한민국 국회에 노동당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합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맨 처음에는 지역구를 230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뭐 70석이니 75석이니 하니 해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뭐 4 플러스 1이니 해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선거구는 35석으로 하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35석이면 뭐 그거 변동이 있어봤자 몇 석 변동이 없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지금 있는 데서 한 5-6석 더 많이 가져가고 또 뭡니까 뭐 국민의당이라고 하죠. 그 하도 뭐 당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금 뭐 미래연합인가 그쪽에서 해가지고 한 5-6석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은 한 10석 감하고 또 우리 저 지금 자유한국당은 10석 감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사 통과되더라도 비례형 연동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전체 300석 중에 10몇 석 많아봤자 15석뿐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 그걸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까지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의석수 변화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피 끓는 목소리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법 자체가 어느 정당 하나에 의석 몇 석을 더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북한이 만약의 경우입니다. 북한이 핵 문제가 미국 사이에 어떻게 가든 간에 뭐 타협으로 가게 돼가지고 남북한 통일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논의되어질 때 그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연방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북한에서는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높은 단계 연합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논의될 때는 우리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막 뒤섞이는 겁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 연방제일 수도 있고 연합제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실마리를 국회에서 선거법 변경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자, 그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려 지책으로 만든 것이 비례 의석을만을 위한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비례 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본체 자유민주주의를 대해도 그 틀 자체가 바뀌는데 또 꼼수를 써가지고 또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그래,
들어서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다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2의 국회의회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화하게 쫓아낸 탄핵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집권당 노동당을 맞아들이기 위한 의회의 준비, 정비가 이 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전 다시 강조하지만 12월 22일 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 부분이 전공자예요. 제가 이 부분에 전문 연구합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은 만약에 정치적으로 된다, 진행되어진다 그러면 남북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거를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될 때 지금 비례형 연동대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북한 노동당이 합법적으로 남북한 7,500만의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타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 제가 북한 전문가 아닙니까? 나름대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된다면 그걸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온 제 개인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되어가는 것이 너무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민주당이 몇 석, 정의당이 뭐 6석을 가진다, 20석 가진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 석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의회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예정대로 27일날 통과되어진다 그러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요 표 따지고 의사 따지지 말고 이게 통과되어지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노동당이 되는 것이다. 그 길을 터주는 것이 바로 비례형 연동제라는 것을 남은 3일 동안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언론에게 여러분이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민주당이고 제2중대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 예? 와, 좌한당을 일단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그건 몇 석 있죠? 그래서 정의당이 뭐 2중대, 민평당이 3중대, 또 뭐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뭐 그런 세력이 4중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고 통과됐을 때 집권당은 노동당이고 그 노동당의 제1중대는 민주당이고 제3중대는 정의당,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참 한심한 정당이 꼼수는 꼼수라고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품 우리가 먹겠다. 이게 뭐냐? 이 법에 이 선거제의 본질을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도구 공화당만이,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례연동제는 우리 공화당, 두 석밖에 없는 우리 공화당에게는 유리한 정당, 선거법이다. 잘하면 여러분이 비례 선거를 통해가지고 의석을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뭡니까? 결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공화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정당인데, 선거제도인데
결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를 지키는 것이지 꼼수에 꼼수를 대응해가지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란 집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옆에서 삽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 살리겠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도 제가 호소를 합니다. 아니 우리 흥분해가지고 당도 헷갈리는데 자유한국당에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위성정당을 말해서 비례대표 우리를 먹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남은 3일 동안 이 두 개의 악법 그 중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북한의 노동당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남북통일을 논의될 때 합법적으로 노동당이 통일한국의 집권당이 되기 위한 길을 터주는 그 선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